여러분, 아 여기 아니고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좀 일찍 켜가지고 10명 있어요. 10명 있다고? 네. 우리 한번 반응 보여주세요. 10명 들어와서 말을 하네. 바로바로 출첵하라고. 침을 떼고 들어와 있어. 테스트로 오디오 상태, 뭐 비디오 상태 이런 것들 얘기해 주세요. 좋대. 딜레이 체크. 딜레이 체크, 딜레이 체크. 딜레이 체크 55. 어? 4초. 뭐한 거 아니야? 야, 마스크 쓰고 있잖아. 어, 입모양 보고 해도 어쨌든 딜레이는 딜레이지. 잠깐만, 메탈 빌런 너무 빨랐는데? 다시. 자, 준비하시고. 어, 이거 잠깐만, 스톱워치 이제 봐야겠는데? 자, 베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나요? 스톱워치가 아니라 계산기를 꺼냈네. 스톱워치. 스톱워치, 자. 진짜 재입니다. 9초 시대와 가장 빨랐던 7초 시대를 벗어나는 것인가? 93. 오! 3초야. 뭘 5초야? 3초인데. 제가 저걸로 쳐도 되는데? 뭔 소리야? 제가 다시. 7초인데 나는? 네? PC마다 틀린 건데. 아니 지금 여기가 여기 메인이 그거면 되는 거. 다시. 자. 아니, 오빠는 그거 해요. 그래 제가. 다시. 33. 오! 3초. 내가 눌렀는데 임마. 어? 누르면서 얘기하는데 임마라니. 33 말이 끝나고 나서 누르면 3초 맞을 것 같아요. 33 그래. 하면서 누르면 4초가 되고 말이 끝내지고. 아 이제 너무 진보되는데. 어? 이제 메타버스 가능할 것 같아. 짬준이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네. 왜? 뭐 업그레이드 됐어? 어? 컴퓨터가? 엔지니어 대선배님들을 달래 볶아가지고. 카메라가 바뀌었네. 카메라도 바뀌었고 볼륨 좀 올려달라고. 볼륨 좀 올려주세요. 볼륨도 가능합니다. 1080p인가요? 그럼 720 어떻게 하나? 볼륨도 올렸는데 한번 피드백 주세요. 자, 오늘도 최대생도 나와 함께합니다. 어이! 예. 요즘 하루 패턴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네, 축구훈련 가고. 아니, 그 전에 병원도 가신다면서요. 아, 맞아요. 축구선수처럼 네. 부상치료를 위해 훈련 가기 전에 부상치료 받고 훈련하고 내 할 일 하고 사랑이 같다. 사랑이... 하이! 그리고 오늘 식욕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녁을 지금 같이 먹었는데 밥을 먹어 살살 녹는다고. 최대 1학년들이 많이 하는 대사. 네. 장난 아니었어요. 내가 초밥을 먹는 건지 물을 마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배선제 세트 한번 때려야 되는데 얼마나 들어가나. 아, 저 곱창 먹고 싶다. 이걸 하다가 이제 끝나고 먹방 유튜버로 전환해야 되겠다. 식욕 폭발로. 근데 내가 근육량이 늘었나 봐 오빠. 몸무게를 재했거든? 킬로수가 올라가 있더라고. 그냥 몸무게가 는 거 아닐까요? 잘 안 먹는데? 그냥 몸무게가 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가요? 왜 몸무게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인바디를 쟀는데 근육이 많아졌다. 이건 이제 객관적인데. 그렇지 않지. 어, 그냥 몸무게가 늘었다. 그냥 좀 뛰고 많이 먹었다. 등산 다니는 분들처럼. 오늘 훈련 열심히 했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약간 아유, 이런 마음으로. 많이 드세요. 원래 아디다스를 입으면 어깨가 조금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귀엽지. 누얼인가요? 팬이 그려줬어. 아이고.
층밖에. 귀엽지. 큰 은? 카이네드 님이신 거. 카이네드? 응. 이마 광두 표현이 돼 있고. 네. 단발 모드리 춘. 25번. 25실점. 그리고 양발, 양발이라는 거 의견 중에 드러나요? 지금 왼발, 왼발 슛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때리는 왼발 킥. 네. 민필이가 아주 뿌듯했습니다. 25실점. 딱 떨어졌다고. 누구? 여러분 소름 돋는 건 이미 그 경기를 한 지 한참 뒤에 네. 예지챗이 있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네. 25실점. 놀라운. 놀라운. 이런 숫자가 많아 떨어질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어도 걸렸어. 그때 사실 방송 끝나고 저희가 진짜 25실점인가? 계산해봤더니 네, 놀랍게도 25실점. 그때는 계산을 못했어. 순간적으로. 왜냐면 내가 뭐 18골 먹는 걸 셀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냥 가루가 됐다 이렇게 기억을 했기 때문에 몇 대 맞췄는지 기억이 안 나네. 가루가 되었죠. 초등학생들은 남자도 못 이겨 근데. 여러분 골든 일레븐 보시면 진짜 너무 잘해요 초등학생들이. 말이 돼? 여자애들 그지? 여자애들도 엄청 여자애들도 잘해. 여자애들도 여자애들이 뭐 남자 뭐 이런 게 없어. 그 나이 땐 또. 그리고 여자애들 피지컬도 좋은 애들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음소거 된다고? 지금? 중간에 오디오 끊기나요? 아~ 그것처럼? 첫 글자 날라가요? 어? 첫 글자가 잘리나 본데? 마이크에 뭔가 잠자기 기능이 있나? 계속 소리를 내야 돼. 어? 뭐야? OBS잖아? 그지? 아니 이 정도는 해야, 봐도 돼? 이 정도는 해야 뭐 인방이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 막 이미지도 막 올릴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저번보다 화면이 작은 것 같다. 어? 뭘 켜줘? 이 화면. 이 화면을?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저기도 커지는 거 아니야? 송출도? 어, 송출도 커지지. 아, 예, 예, 그럼 안 되지. 모니터용으로. 아, 모니터용으로. 다른 모니터 하나 더. 이렇게 작았나? 저번에도? 이걸 내려야 되나? 이걸 줄일 수 없나? 컴퓨터가 좀 작아요. 컴퓨터가 작아진 거야? 네네. 그래서 모니터 하면 또 끊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컨트롤로 차이가 있나? 일단 계속 피드백 주세요. 놀랍게도 남이춘이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어요. 운동을 위해서. 진짜 맛없네요. 고통스럽게 먹고 있어. 어떻게 홍삼이라도 좀 갖다 줄까?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한약 먹고 있어요. 한약 먹으면 잘못하면 도핑에 걸리는데. 아, 진짜? 걸릴 수도 있지. 그냥 저긴데? 뭐? 그냥 기력이 세해, 너무 세해가지고 먹는 건데? 도핑 테스트는 안 하니까. 해봤자 제가 뭐 얼마나 제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보약도 먹으면 안 돼? 한약, 보약 이런 거. 진짜? 나 너무 올림픽 선수들, 월드컵 선수들 도핑 테스트 때문에 절대 안 먹지. 감기약도 안 먹어. 힘들어서 먹네. 선수들이 갖고 다니는 그 앱이 있어. 그래서 먹지 마요. 그래서 뭐 비타민이나 뭐 이런 그런 뭐 이렇게 약 같은 거 이렇게 그때 한번 줬더니 어? 잠깐만요. 그러더니 검색을 해봐. 다 떠. 야, 아, 이건 이거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먹어야 되면 안 먹을게. 왜냐면 오늘 결제한 거지 먹는 게 아니거든. 그게 뭐 마황 그것만 아니면 된 그런 거 전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에페드린? 그냥 저한테 너무 그런 거 안 넣어주시지 않을까요 굳이? 네. 왜냐면 저 축구 하는 거 아세요? 마황이 뭐지? 누가 강황이래? 커리잖아 커리. 그래요? 자 여러분 방역 수칙의 변화로 다시 BJ만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숙보 다양하게 즐기는 호빵 레시피. 호빵 어플부터 호빵 앨범까지 다양하게 즐기자.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와이스의 사이언티스트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다양하게 즐기는 호빵 레시피 호빵 와플부터 호빵 에그번까지 다양하게 즐기자 였습니다. 요즘은 호빵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걸 응용해서 호빵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야채 호빵을 우유에 푹 적셔서 볶은 김치랑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얹어 먹는 호빵 그라탕, 팥 호빵을 와플팬으로 눌러서 버터를 발라 먹는 겉바속촉 앙버터 호빵, 피자 호빵 머리 부분에 계란 노른자를 넣고 베이컨을 올려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호빵 에그번,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약간 괴식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 호빵은 간편한 게 최고인데 뭐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하다 보면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와플팬을 눌러서 뭐 버터 발라 먹는 거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 예. 베테는 예전에 호우 세트가 있었죠. 예. 호날두의 노쇼 사태 이후에 이걸 언급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비참해서 해먹던 응용 버전이 있습니다. 팥호빵에 우유를 자박자박 넣어서 렌즈에 돌려 먹으면 우유가 이제 촉촉하게 적시는 느낌의 요리. 사실 팥호빵이랑 우유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 이거를 호우 정식이라고 저희가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재판독기 시즌2 날이고요. 그때 그 시절을 신명나게 보낸 게스트 남이춘 윤태진 씨와 그 시절 공감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으니까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고 채팅 참여도 할 수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체크하시고 맞춰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빨리 보여줘. 아, 이거 언니가 생일 선물로 그려줬어요. 잠깐, 내가 들고 있을게. 자, 모드리춘 조혜정이 그린 겁니다. 진짜 똑같지 않아요? 귀여워. 잘 먹고 귀엽다는 거. 아니 그림이 귀엽다고. 단발. 너무 귀여워. 와, 나 너무 귀여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림이 귀엽다고요. 모드리춘 머리 딱이고 25실점. 아니에요 25실점. 맞지만 마이크는 포기할 수 없어. I am cute. I am cute. 마이크는 포기할 수 없지. 마이크랑 축구공. 하나 둘 셋. 축구공. 오. 체대생들 아나운서에서 이제 축구선수로 제2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미축.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나 미스 축구. 민춘 MBTI CUTE 뭐야? 큐트. 요즘 팬들 이런 식으로 조련합니까? 지금 이 교육 안 된 사람들이 배턴에 자꾸 들어오네. 잘했다 잘했다. 어? 하나 더 하나 더. NAGA 잠깐만 다시 한번 딜레이 테스트. 37. 기습했는데도 5초 정도면 빨라졌어. 빠르네. 여러분 베테랑이 또 한 번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6년만. 6년 만에 2초 단축. 6년만.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테는 반올림 피자샵, 자담치킨, 코지마 안마의자, 노랑푸드, 성원 에드피아, KT, 라운건설, 베스트슬립, 피터팬랩, 관절에 좋은 호관원, 원할머니 보쌈족발, 대구 에몰드, 레이노 썬팅, BSB 푸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 이브자리,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경리나라, 금성침대, 결혼중개앱 여보야와 함께합니다. 소리 안 들리시나요? 안 들린다고? 소리가 좀 끊기나 본데요. 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기 듣고 계셔가지고 밖에서. 720회도 소리 안 먹는 예전에 터졌대. 듣고 계시죠? 들으셨대요? 감사합니다. 어떤 날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791님. 아내가 임신했는데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어하네요. 커피를 사다 줄 수도 없고 보는데 마음만 아픕니다. 야, 진짜 커피 좋아하시는 산모들은 어떻게 참을까요? 그거 수유 때문에 그 출산하신 다음에도 한동안 못 드시잖아요. 와, 저는 진짜 딴 거 참아도 커피는 못 참는데 이 카페인도 조금 카페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그 정도는 예, 그거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고 디카페인 정도면 사실 저도 커피 애호가인데도 캡슐 커피 이렇게 내리면 같은 그 라인업이 있어요. 디카페인 라인업이랑 그냥 커피인데 똑같은 향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구별이 안 됩니다. 추천드리고요. 저도 한동안 그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디카페인으로만 한 10잔 마신 적 있거든요. 그거는 별로 영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산형님, 혼자 있으면 동안인데 20대들이랑 일하면서 같이 있어 보니까 확실히 나이가 든 것 같아요. 피부부터 너무 달라요. 혼자 있으면 동안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노안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동안이라고. 그냥 노안. 예. 0903님 눈꺼풀이 후들거리네요. 매일 뭐든 넘치게 먹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떨리는 걸까요? 눈꺼풀이면 그 마그네슘 아닌가요? 저도 가끔 떨릴 때 있는데 그냥 안 챙겨 먹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영양 과잉이기 때문에 뭘 추가로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고 좀 많이 주무세요. 돼지 돼지님, 독립하려고 필요한 물건 리스트를 뽑고 있는데 최소 100만 원은 금방 쓰네요. 진짜 필요한 것만 사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슬퍼요. 독립하는데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쓴다고요? 싸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최소한으로 출발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추가하는 재미가 이게 독립의 참맛이죠. 0718님,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되니까 제가 결정할 것도 많아서 부담스러운데 그만큼 일이 많아져서 좋네요. 아, 그래요? 일 많은 건 또 좋으세요? 다행입니다. 팀장 체질이신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결정할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하다 보면 그 궤적이 생겨가지고 또 팀원들이 너무 인정하고 안 하고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소신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셔야죠. 권력의 맛을 누리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나이 4땡인 형님들도 반 70 누님들도 자연스럽게 토크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딴 데 가서 하면 야유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하면 환영받는 아재들의 사골 토크. 추억과 토크가 있는 아재들의 공감 타임. 아재판 도끼 시즌 2. 축구장의 지방령을 꿈꾸는 모드리춘,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이젠 남이춘이나 남이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게 거의 매일매일 축구공을 차면서 산다고 들었어요. 네. 저 매일 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더라도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단지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골 때리는 그녀들 예능을 위해서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축구가 좋아졌나 봐요. 그냥 축구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축구가 너무 재밌어요. 공 차는 것도 너무 재밌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다고 생각해서 네, 엄청 좋아졌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진짜. 예. 이거 하는 게 좋으니까 보는 축구도 더 재밌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보세요. 네. 이제 곧 또 K리그도 끝나고 그죠? 이제 또 최종 예선도 있고 그죠? 네. 사실 축구를 좀 하다 보면 그동안 뭐 손흥민 항상 대단해 보였지만 그쵸, 그쵸. 와 진짜 말도 안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존경. 인간의 그런 한계를 넘은 사람들이구나. 약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넘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탑이니까. 그렇죠. 네. 일주일에 얼마나 몇 시간을 연습하시는 거죠? 저 일주일에 7일 기준으로 보면은 한 5, 6일은 축구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 더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이렇게 매번 달리면 분명히 부상이 온다고. 그쵸. 네, 쉬는 것도 훈련이라고 꼭 쉬라 그래가지고 또 말은 잘 들으니까. 에이스가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쉬고 딱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18-0으로 충격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지난주 윤태진 씨 슈팅 장면이 최고의 1분을 차지했어요. 아, 네, 저도 기사로 통해서 봤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걸 다시 경기를 보니까 아 이거를 내가 그냥 치고 달려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복귀도 하고 패스를 줬다는 게 좀 아쉽지 않았나. 아 내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뺏고 그 중간에 서 있었으니까 비켜! 이랬어야 됐는데 언니 가!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둘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복귀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거는 정말 해요. 경기인이 네. 돼버렸어요. 그럼요, 하죠. 예, 그렇죠. 선수들은 욕심을 내야 될 때 그 타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내가 언제 네. 그냥 치고 나갈 것인가. 네. 언제 또 양보하지 않을 것인가. 경기를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렇게 축구하느라 바쁜 와중에 햄버거도 사 먹고 계란빵 사 먹고 여기저기 나들이한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는 제보가 있어요. 아, 네네. 아니, 이거 그냥 하루 사진이 아니라 여러 날에 옛날에 찍은 사진들 올리지 못했던 거 한꺼번에 올린 거였어요. 지금 채팅창 누구냐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여러 날에 항상 다른 사람과 그쵸? 먹은 네, 것들을 지금 있고. 모은 것이다. 엄마도 엄마랑 하루에? 먹은 것도 있고. 이게 반신욕하면서 보다가 예, 예. 생각나가지고 막 올리고 그랬습니다. 반신욕하다가 갑자기 SNS에 했다. 네. 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골대녀 하고 나서 사람들이 네. 뭐 알아보거나 이런 인사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 너무 잘 차셨어요. 네, 네. 아니 그 제가 최근에 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사고요? 그 한 차선에 두 차가 이렇게 몰려가지고 접촉사고? 네네 살짝 옆에를 박은 사고가 있었는데 벌써 반파되기 시작하는구나. 아니 아니요 고쳤어요. 근데 보험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네. 알아보시고는 네. 다치면 안 되는 사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민망했어요. 선수한테 얘기하듯이. 네. 어허. 다치면 안 되시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항상 개인 연습할 때는 뭐 센터에 가서도 하지만 집 앞 아래 배드민턴장 가서 혼자 연습하거든요. 거기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알아보셔요. 파이팅! 이러고 가세요. 근데 저는 공을 끌어안고 아 창피하다. 약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도 당연히 체육복으로 오셨고요. 네, 끝나고 예. 저 훈련을 갑니다. 정말 웃겼던 게 저기 라디오 간미연의 네. 라디오. 네. 예, 또 저기 같은 층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강미연 씨도 또 탑걸 멤버고 그쵸? 그렇죠. 예. 해파리 축구 그리고 또 박슬기 씨도 네. 박슬기 씨도 또 게스트여가지고 만났어요. 어, 신생팀 세 팀이 한 명씩 네. 만나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자, 2014님 윤태진 씨 축구 대 노래방 뭐가 좋아요?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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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요. 축구. 어, 아니 노래방이 축구. 오 노래방, 인생이 노래방인데. 노래방 갈 시간에 축구를 더하겠습니다. 태진 미디어가 축구를 택해? 응, 축구. 오, 대단해. 내년에 막 월드컵 때 난리 나겠는데요. 보면서. 축구. 저는 어쨌든 입축구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예, 그 조금 뻘차는 아저씨들 입축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쵸, 또 제가 좀 참았다 싶으면 우르르 쏟아내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기대할게요. 네. 자, 아재 판독기 시즌2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네, 1부는 아재 보는 노래 전주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아재 시절 그때 그 기사 코너로 그 시절 신문 기사를 소개하고 토크를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퀴즈 정답자 그리고 공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로 원터치 텀블러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네. 아재본능 노래 전주 퀴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때 그 시절의 가요 프로그램의 일부를 들려드릴 겁니다. 소개하는 멘트와 전주만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를 소개하는 건지 이름과 곡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돌아왔습니다. 둘보다 완전은 하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당당히 솔로 데뷔를 선언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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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떤 가수 어떤 노래를 소개하는 건지 알겠다는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가수와 곡 제목을 함께 보내주세요. 선물로 원터치 텀블러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자, 저는 모르겠네요. 모르셔요? 네. 네. 엄청 유명한 노래인데 네. 95년 11월 19일 SBS TV가요 20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완전한 하나가 돼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팀이었다가 솔로로 데뷔하셨나요? 그렇죠. 솔로 데뷔를 했을 때 모습이고요. 자, 노래를 듣고 와서 정답자 발표할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뭐야? 꺼졌어? 아니요. 이러다 미쳐 내가 요리 작은 그런 내가 욕한 나로 변한 내가. 자, 아재본능 노래 전주 퀴즈. 그 시절 가요 프로그램 소개 멘트와 전주만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맞히는 퀴즈를 드렸는데요. 정답은? 정답은 김성재의 말하자면입니다. 네. 네.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2인조 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 씨의 말하자면 솔로 데뷔 무대였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년 11월 19일 TV가 20 무대였는데 다음날 20일에 의문의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 무대가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던 날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김성재 씨가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네. 또 이 무대도 굉장히 세련되고 그래서 뭐 지금 이걸 보시면 이제 전설의 무대가 됐는데 네. 전혀 90년대 느낌이 아니에요. 90년대 중반인데도 엄청 세련된 예. 예. 네. 하여튼 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 이후에 김성재 씨를 뮤즈로 생각했던 B, 네. 빅스, BTS 많은 후배 가수들이 이 무대를 오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렸으니까. 네. 87년 몇 살이죠? 9살이요. 9살이에요? 네. 저는 이때가 고2 때여가지고 예,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 또 듀스의 그 이현도 형은 옛날부터 동네 형이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원래 개인적으로도 알고 그래서 엄청 좋아했던 그룹인데다가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정답자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자 중 선물 받을 분들은 선곡표에 올려두겠습니다. 선물로 원터치 텀블러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아재 시절 그때 그 기사 그 시절 기사를 소개하면서 추억 토크를 나눌 거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고 김성재 말하자면 듣고 옵니다. 소리가 아직도 안 죽었나? 소리 아직 안 죽어? 아까 제가 들었을 땐 괜찮았는데? 켜볼까요? 아니 그걸로 들어봐. 이어폰. 대불러. 중간중간에 소리가 멈추나 봐. 아마 약간 마이크가 늦게 깨는 것 같아. 여기 마이크인가? 잠깐 나오는 꺼질 멈출 수도 있다. 여러분 예전에는 심지어 이 방송국 콘솔 마이크와 연동을 해서 대탄했었던 거 기억을 못 하시겠지? 모르지. 아예 못. 그래서 저쪽 마이크 내리면 이분들 아예 듣지도 못했어. 맞아. 근데 카메라를 꼭 이걸 써야 되는 거야? 왜? 아니 그냥 뭐 궁금해서. 뭐가 좋은데요? 궁금해서. 좋은 게 있어? 몰라. 아니 항상 요 빅시야? 요 버전으로 계속 쓰는 것 같아서. 그렇지. 예, 생방향 연결될 수 있는 카메라가 몇 개 없으려나? 아닌데? 캠! 캠은 별로야? 캠? 응. 캠이 생방할 때 잘 돌아가나? 오빠 생방할 때 캠 쓰잖아. 웹캠? 어, 웹캠. 웹캠... 웹캠보단 이게 화질이 훨씬 좋지 않을까? 아, 그래? 웹캠이 훨씬 좋지 않나? 그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똑같은 웹캠 했을 때 화질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 설정을 못한 거 아니야? 기사 탓인가? 인부하겠습니다. 네. 이제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재 판독기 시즌 2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2부는 아재 시절 그때 그 기사 코너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지금부터 그 시절 실제 기사를 발췌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공감 가는 분들, 추억 토크에 끼어들고 싶은 분들 편하게 참견해 주세요. 제가 아재 시절 그때 그 기사 소개해 주세요. 17세기 북유럽 어부들의 옷에서 유래된 더플은 추위를 막기 위해 모자가 달려있으며 찬바람에 언 손으로도 쉽게 여미거나 열 수 있도록 단추 대신 상아로 만든 토글 단추와 삼으로 만든 끈이 달려있는 옷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교복으로 알려져 있다. 패션 교복 1세대가 재킷 위에 즐겨 입던 옷이 바로 더플코트인데 학창시절 느낀 편안한 이미지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찾게 되면서 겨울의 스테디셀러 패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허리, 어깨 라인이 펑퍼짐한 탓에 힙합 패션과의 상관성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2001년 1월 16일 동아일보 기사였고요. 한동안 더플코트를 즐겨 입은 배성재 씨는 이제 더플코트가 작아져서 올해는 더 이상 못 입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못 입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아쉬워요. 아니 그거 진짜 즐겨 입는 코트인 거 알고 있는데. 네, 저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어떻게 코트가 안 들어갈 정도죠? 코트는 제가 못 입는 코트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찐 거야? 옷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코트들은 부피가 크잖아요. 그리고 보통 겨울 코트들은 니트랑 같이 입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막 핏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 티셔츠만 입고 입어야 돼요. 입을 거면 반팔 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 이상. 더플 코트를 벗었는데 반팔 티만 나와. 그거 뭐지? 베디가 좋아하는 그 더플 코트. 그러고 보니까 진짜 못 봤네요. 네. 저는 원래 더플 코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 어렸을 때부터 입은 거를 보통은 10년 정도 입었던 것 같아. 한번 사면. 예. 그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많이들 입고 다니시죠. 아 요즘 유행이에요? 네. 아이 하필이면 또. 좀 사이즈 큰 걸로 하나 사세요. 그럼 되게 이상할 걸요? 너무 커. 더플 코트는 약간 좀 남는 느낌이 있어야 네. 제맛인데. 아까 해그리드 같으려나? 해그리드? 네. 해리포터에. 해그리드가 더플 코트 입나요? 아니 그런 느낌.
하여튼 좀 더플코트는 약간 좀 넉넉한 느낌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또 너무 거대 더플코트를 사면 사이즈가 없을 가능성은 높고 웬만한 매장에 되그리드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밀가루 포대 이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너무 아쉽겠네요 진짜 좋아하는 코트신데 그거. 바로 구마적 된다 질문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때 유행했던 겨울 패션에 대한 공감 토크를 나눠보겠고요 네. 요즘이 더플코트 유행이라는 건 충격적 사실이네요 왜요? 여자만 그런 거예요? 남자만 그런 거예요? 다요 다 네. 다요? 오. 근데 이제 디자인이 조금 이게 돌고 돌아온 네, 트렌디하게 온다니까.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클래식한 걸 좋아해서 항상 예전에 이제 그 클론 시절에도 그 카멜색 있죠? 네네. 네. 완전 클론화했던 90년대 말쯤에 그걸 입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돈 벌기 시작한 다음에 조금 큰맘 먹고 좋은 걸 하나 샀는데 그 시절 돌아갈 수 있어? 못 입. 버릴 순 없고. 못 입고 있다는. 형은 푸드코트 나가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더블코트 입으셨나요 학창 시절에? 입었었던 것 같아요. 교복엔 더플코트죠? 네, 중학생 때 입었던 것 같아요. 잘 입고 다녔었는데 성인 돼서는 약간 입으면 저는 뭔가 약간 예쁘지 않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입으면. 어 그래요? 네. 아 예쁠 것 같은데. 그래요? 뭘 그럼 제일 겨울옷은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패딩. 패딩. 롱 패딩, 숏 패딩 그냥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 요즘은 이제. 골대녀용 그 패딩 입고 네. 다니시죠? 네, 쇼패딩 예. 입고 다닙니다. 전형적인 그... 그 저희가 이쪽 바닥에서는 돕땡이라고 부르는 그 패딩 있죠? 네. 그런 거 있고 진짜 방풍을 위해서, 네, 방한을 저는, 위해서만. 저는 겨울에는 패션 신경을 못 써요. 땀을 흘리고, 잠결, 찬바람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네. 입는 패딩 있죠? 네, 네, 네. 돕땡, 선수용 패딩.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감하실 문자 한때 유행했던 겨울 패션 볼까요? 네, 전지원님 2007년에 한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사면 곰돌이 모자를 사은품으로 줬습니다. 모자는 곰돌이 얼굴, 장갑은 곰발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귀여워서 남녀할 것 없이 다 이 제품을 착용하고 다녔죠. 아, 저 있었는데 이거 맞아. 저는 누군가에게 이걸 구해다 준 적이 있는데 너무 싫었어요. 왜요? 그냥 징그러워서? 그냥 조금 이상한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스키장 가면 엄청 많이들 착용하고 계셨는데.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맞아요. 곰 머리랑. 그래가지고 그냥 좀 저는 약간 그리고 이게 짐승의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그 아이템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동족 혐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이나영 씨가 주로 이제 입고. 맞습니다. 귀엽게. 이나영 씨니까 소화가 되는 거죠. 모델이었어요. 베이커리 모델. 추노기님 드라마 미사가 나온 유행 패션 어땡 부츠랑 무지개 니트티 당시 길을 걸어 다니면 모든 여성분들이 임수정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못 입고 다녔는데 왜요? 너무 길거리에 다 이 패션이어가지고 못 입었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형이 입던 것 같은데 영의정 룩 그죠? 네, 어그 네, 부츠. 네, 네. 예. 저는 무지개 티를 입었거든요. 저는 임수정 씨 때문에 입은 건 아니에요. 참고로. 임수정 씨는 제가 그 시절을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나왔고 제가 입은 무지개 티는 임수정 씨보다 몇 년을 앞서간 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요. 임수정 씨는 약간 루즈한 핏에 약간 그런 여리여리한 이미지라면 배디는 약간 그 목폴라 딱 달라붙는 그런 니트 티였잖아요. 아니 그 시절에는 저도 조금 그 남았어요 옷이. 아 그래요? 네. 헐렁했습니다. 네. 네. 자. 이지원님 어땡부츠 한창 유행했을 때 맨발로 어땡부츠 신고 외출한 적 있어요. 당시 남친이랑 감자탕 맛집 갔었는데 좌식 가게였습니다. 신발 벗고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손님들이 여기 청국장도 하나 봐 청국장 냄새 나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인간 청국장인 걸 알고 방석으로 발 가리며 감자탕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성분이신가 보다. 그렇죠. 예. 테이블 손님이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청국장도 하나 봐. 그리고 남친도 참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원래 어땡 부츠가 그 서핑하고 신는 부츠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발국장. 저도 발국장. 예. 저는 어그 부츠 같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추위를 잘 안 타시잖아요. 추위를 안 타고 제가 신는 신발 아시잖아요. 구멍 숭숭 난 거. 네. 겨울에도.
다들 놀래요. 그걸 겨울에 드시노? 열 켤레 있는 그 신발이요? 예. 네. 얼마 전에 베텐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마지막 제 사이즈 하나를 오 마이 갓! 베텐러들 감사드리고 집단 지성의 힘이에요. 정말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해야지. 그걸 왜 구해놔줘. 베텐러들이 보낸 링크를 누가 이메일로도 보내주셨고 네, 판다고 GLC도 그 링크를 어디서 받았는지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예. 아 큰일 났습니다. 다음은요? 사비노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페이크 목티라고 해서 목만 있는 목티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상의를 입으면 안에 이너로 목티를 입은 듯한 룩이 되었었죠. 완전 저긴데 편한데. 맞다 이게 있었다. 이거 완전 편해요. 편하긴 한데 옛날 아이템이라고 하기에는 어디다 입었었지? 니트! 이거 입고 니트. 아 군대에서 했어요. 예? 군대에서 했어요. 이게 야외 근무할 때. 아 왜요? 아니 근데 군대에서도 했는데 학창시절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예, 보급품.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페이크 목티랑은 좀 다르지만 그 넥 워머들이 또 있죠. 아 그쵸 때. 그쵸. 네. 제가 선물해드렸죠. 네. 예. 여자분한테 넥 워머를 선물한 건 처음입니다. 여자 선수니까 드립니다. 네. 야외에서 할 때 착용하겠습니다. 예. 다음요. 이호이님. 정말 한 시즌이긴 하지만 H.O.T의 캔디가 나왔던 겨울에는 무대 소품이었던 벙어리 장갑과 벙거지 모자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학교구, 스키장이고 각종 곳에서 털 아이템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하고 다닌 분들이 있었나요? 저요. 캔디의 그 무지개 스타일? 네. 저는 그 모자랑 장갑이랑 가방. 평상시에 이거를? 네. 저는 제가 엄마한테 사달라 했어요. 몇 살 때인데요? 그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네, 고학년. 그래서 털모자는 빨간색이었고 장갑은 파란색 털이었고 가방도 빨간색 끈에 파란색 털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초등학생이면은 뭐 귀여웠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여자 초등학생들이 엘사 옷 요즘 입듯이. 네. 아니, 초등학생은 아닙니다. 다음요. 리엄 트라스카이님. 미용실 가서 겨울연가 배용준 바람머리 똑같이 하고 왔는데 친구들이 다들 유재석 머리냐고 놀렸어요. 겨울연가 때 목도리는 당시 모든 남자들이 다 따라했었죠. 이거 배디인가요? 준상 준상력 준상력 배성재 머리 가발을 쓰셨네요. 네. 여기 제가 따라한 게 아니라 제가 가발을 쓴 거예요. 이때 무대를 위해서. 네. 이러고 다녔겠습니까 제가? 제 무덤을 팠겠어요?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배용준 씨만 어울리는 이 머리를 제가 했겠습니까? 네, 보이나요? 아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아, 그리고 예, 다 보셨네요. 예, 여러분 그 이제는 웬만한 과거 사진 가까워도 제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흑역사보다 지금이 별로고요. 흑역사 이상의 현재를 쓰고 있기 흑현재. 대디 여기 예. 좀 턱선 봐요. 날카로워요. 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리 옛날 거를 갖고 와도 현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실시간 흑역사. 자, 겨울 아이템들 얘기할 게 많긴 한데 다음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흑역사 라이브. 오늘이 가장 마른 날. 1995년 올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 무려 6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다소 미숙한 이색적인 주인공을 등장시켜 정직과 성실이 끝내 승리한다는 도덕관을 강조한 영화다. 포레스트 검프는 인생이란 상자 안에 담긴 초콜릿과 같다. 직접 맛을 보기 전에는 어느 것이 선택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좌우명 삼아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 이 같은 주제를 줄거리와 배우들의 연기 속에 용해시켜 웃음 속에서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하고 인간이 진실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한다. 1995년 3월 28일 연합뉴스 기사였고요. 오늘도 배성재의 찐해타운 오픈했고요. 배디의 TMI 기대해주세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추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1994년이니까 윤태진 씨는 이걸 극장에서 봤을 리가 없죠? 네, 못 봤어요. 예. 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예. 당연히 이제 저는 이 영화를 한 1, 2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고 소식을 듣고 많이 이 감독님의 영화가 다 베디가 좋아하는 그 저기네요. 백투더피처 네. 감독님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톰 행크스는 이 포레스트 검프 전해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탔어요. 그래서 엄청 전 세계적으로 이 아카데미상 받으면 확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 이 톰 행크스가 빅이라고 빅 그 아기가 어른이 갑자기 되는 그 약간 동화 같은 그 영화로 잠깐 떴다가 그동안은 몇 년 동안 좀 없었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로 빵 남우주연 받고 이걸로 연타로 받았죠. 역사가 이제 이때 시작이 됐죠. 남이춘 잔다라고 하신 분이 있죠. 자, 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 영화 음악 알란 실버스트리라는 분이 했는데 그 어벤져스 오, 네, 오. 그 음악 하십니다. 빠밤 빰빰 빠밤 이게 이렇게 가나? 맞죠? 서로 지독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 하네. 백투더퓨처도 하고 어벤져스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네. 저는 TMI를 중간중간 뿌릴 테니까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 소개했어요. 문앤솔님,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았네요. 흑인들이 대학을 입학하자 반대하던 백인 학생과 직원들의 반발 및 갈등을 잘 보여줬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들 및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유명 연예인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꼭 실제로 검프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느끼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화제가 됐던 거. 뭐 케네디랑 합성하고 뭐 클린턴이랑 합성하고 아 클린턴 아닌가? 아 클린턴 아니구나. 클린턴은 컨택트네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절에 막 녹였어요. 네. 그거를 닉슨이랑 합성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CG가 되게 화제가 됐고요. 다음은요. 이태경님. 검프 어린 시절 스쿨버스 탈 때 버스기사가 담배 물고 있는 거 보고 적잖이 놀랐었습니다. 영화 말미에 검프가 자기 아들을 똑같이 그 스쿨버스에 태워보내는데 버스기사는 그대로고 담배 대신 껌을 씹던 장면 흥미롭게 봤었네요. 그 사이 아동복지법이 바뀐 설정이래요. 와 되게 현실 몰랐다. 반영을 잘했다. 그건 몰랐다. 어린 시절에 뭐 애기들 신경도 안 썼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요. 이양민님, 사과 브랜드도 맥킨토시도 뭔지 잘 모를 때라 사과 농장에 투자를 했다는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다시 영화를 보니 중학생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사과 농장 장면을 완벽히 이해하게 됐네요. 그렇죠. 이때 이제 그 댄 중위님이 그 다리를 이제 절단해야 했던 그 상위 군인 상사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해서 막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다가 포레스트 건프라는 순수한 영혼을 만나서 그냥 같이 막 새우잡이 하다 보니까 빵 터져가지고 그걸로 떼돈을 벌고 그거를 적절히 투자했는데 포레스트 검프는 이 사과 로고가 있는데 이걸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와 진짜 저때 주식을 한 설정이니까 얼마나 돈 많이 벌었을까라고 95년에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그때라도 들어갔으면 그죠? 지금쯤 그때라도 들어갔으면 네. 95년인데 모두가 늦었다고 할 때 예. 저는 그냥 최종 소비자일 뿐입니다. 네. 구매만 하는 그때라도 그죠? 포레스트 검프가 들어오라 신호를 보냈는데 네. 다음요. 미춘 오구진님, 무작정 달리던 검프가 우연히 닦은 티셔츠에 묻은 진흙 얼굴이 바로 스마일 마크. 그때는 모두 스마일 마크 배지를 가방에 달고 다녔었죠. 어린 시절 저는 진짜 포레스트 검프가 그 무늬를 만든 줄 알고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재치 있게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증거겠죠. 뭐 중간중간에 계속 뭐 PPL이랑 뭐 이런 모든 역사가 검프를 통해서 약간 바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설정들이 쏟아져서 굉장히 센스 있었는데 지금 보면 또 조금 오글거리는 게 있어요. 너무 이제 설정을 갖다 붙이는 게 다 나오니까 줄줄이. 그리고요. 추노기님, 영화 역사상 최악의 악당 투표에서 다스베이더와 조커와 한니발을 누르고 당당 1위를 차지한 나쁜 여자인 그녀. 바로 포레스트 검프의 제니죠. 나이를 먹고 나서 영화를 보고 있으니 제니가 이해가 가던데요. 이해가 간다고요? 그렇죠. 이제 헐리우드 영화 역사상 최강의 빌런으로 이제 꼽힌 게 바로 제니죠. 네. 예, 그래가지고 최악이다. 진짜. 그때만 해도 약간 우리나라도 공포 여행 구단 엄지. 그렇죠? 엄지 대 제니. 예, 누가 더 빌런인가.
이런 정도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들이 이상적이긴 했어요. 느껴지기에는. 아무튼 뭐라고 하긴 그렇군. 나이를 먹고 이해가 간다는 게 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심정을 이해하겠다 뭐 이 정도겠죠 뭐. 네. 살기 위해서 그랬다? 그 정도. 자 다음은요. 하영87님 사과사 주식 보유로 완전 미래까지 보장된 해피엔딩 영화라는 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그거 아시나요? 그 마지막에 포레스트 검프한테 제니가 아들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미아들이라고. 이름 네 이름 따서 지어서 포레스트 검프다. 걔가 할리 조야 오스먼트거든요. 연기 그때도 되게 잘해요. 진짜 꼬맹이 때인데 할리 조야 오스먼트는 지금쯤 사과 주식 가지고 아빠의 주식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 친자 확인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안녕. 네. 그리고 김유전님. 하나를 하면 묵묵하게 하는 검프를 보면서 나도 내 인생에서 한 가지라도 묵묵하게 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뭐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묵묵하게 하시고 묵묵하게 배텐 들으세요. 네. 자 윤전영님이 미식축구 씬이 제일 기억난다고 했는데 저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시 보게 되는 게 미식축구 씬인 것 같아요. 앨러바마 그 아, 대학교 갈 때 그 씬. 이거 짤로도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맞아 맞아. 근데 그 영화 음악 알렌 실버스트 음악이랑 그 런 포레스트 런 할 때 그 뛰어가는 그게 저는 미식축구를 좋아하니까 쾌감이 장난 아닙니다. 자 시간이 살렸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빰 빰빰빰 그냥 할 거지. 그냥 하지 마 제발 좀. 무책임하게 흥망동에 그만 좀 그만 아무렇게나 하지 마. 가겠습니다. 자 오늘 배텐 아재판독기 시즌2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주세요. 네 이호인님 추노기님 하영87님 사비노님께 원터치 텀블러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주는 어떤 주제로 할까요? 다음주는 천재라고 생각된 최고의 우리나라 운동선수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라디오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니까요. 참견하고 싶은 분들은 화요일 게시판에 주제 올려놨으니 미리미리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윤태진 씨에게 끝인사 맡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끝곡은요. 신의 야생화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오늘 오빠 옛날 사진 하나 제보 받았는데. 그래? 누구한테? 뭔데? 와 뭐야 저 저 미소 뭐야. 너무 어리죠. 그게 뭐냐. 너무 예쁘게 웃은 거 아니야? 합성 거 행복한 아침이야? 합성이야? 너무 예쁜 사진 아니야? 합성 같아. 어, 네. 지금 저런 표정은 너무 미소년처럼 웃었다 너무 오빠. 좋은 사람처럼 웃고 그러니까. 있어서 그러니까 고약함이 전혀 없어. 너무 봐봐요. 어머 어머 이렇게 착한 웃음 봐야 된다? 이게 언제냐? 행복한 아침이겠지? 얘가 찍은 거야? 여러분 안녕. 제보 받았어. 마스크 할까?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하러 가니. 이렇게 돼. 이게 자세가 아무렇게 하지 않네. 어떻게? 어떻게? 괜찮아, 좋아. 그냥 내가 이렇게 할게. 여기 아래다가 찍고 보면 해. 안녕. 이거 일단 놓고 가도 돼? 네. 오빠 안녕. 오늘 생방 때까지 시간 비어 있습니다. 왜냐? 민태진 훈련을 가야 돼. 빠르게 도망가. 뛰는 거 봐. 씨.
술 먹어 먹기는 이미 먹었어요. 우리나 고치자.